아, OTT 여신이라는 OTT 여신. 말이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여신이세요.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. 그냥 원래 주현영 씨 말투를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다. 맞아, 맞아. 아니 740만 뷰의 주인공이에요. 이 숫자가 약간 주현영 씨의 인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죠? 이제 SNL에서 했던 이제 영상인데 제가 처음 이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.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 인턴 기자 역할에 그렇게 막 화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막 엄청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네. 근데 화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맞아. 연기가 맞아. 연기 너무 잘해요. 이게 진짜. 그냥 연기를 맞아. 잘하는 사람이 맞아. 있고 맞아. 진짜 디테일이 맞아요. 너무 살아있어서 너무 부럽다. 인턴 기자 역할 그거는 혹시 뭐 그런 비슷한 경험 있는 거예요? 저는 정말 100% 다 제 경험에서 가져왔고 그렇구나. 네,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네네. 실제로 발표를 할 때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맞아. 대본도 제가 만들었었어요, 늘. 그래서 그렇구나. 제가 원래 본명이 김현영이어가지고 김현영 안 떨려고 쓴 대본이라고 제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숨 쉬는 구간 약간 맞아. 약간 좀 여유 있게 웃음 짓는 구간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랬구나.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그랬구나. 경험이 있어요. 네. 김현영 씨였어요? 네. 아, 같은 주신 줄 알고 기뻐했는데. 그걸 엮으려고 했는데. 아, 네. 아니네. 이따가 엮을 타이밍 보고 있었거든요. 아, 아쉽다. 어디 주시냐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시가 아니었네. 근데 그러면 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?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이거 다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? 근데 그걸 진짜 제가 대학교 때 다 했었던 멘트였었어요. 네. 그 일이 진짜. 네. 진짜.